잘할 수 있어요. 진짜 응원 보내고 있어요. 제발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축하 이따가 오셨겠다. 축하 이따가 오셨겠다. 오늘 해주시던가요? 어떤 상태로? 행복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저만 믿으십시오. 화이팅! 라이브가 준비됐어, 준비됐어. I'm ready, I'm ready. 잘 하고 오겠습니다. 4호 가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연 4호 가수님은 어떤 가수인지 보여주세요. 나는 무모한 가수다. 무모한? 네, 4호 가수님. 모르시겠어요? 아니, 모르겠네요. 왜 무모한 가수라고 본인을 표현하신 거예요? 아, 저는 고향에서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홍대로 상경을 홍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오디션과 버스킹을 통해서 다양한 무모한 도전을 하였고 지금까지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외워 오신 거야? 저의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번 예. 표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어디 지금 배터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굉장히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서울말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저도 어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싱어게인의 우리 사원님께서 출연하시게 된 계기는? 저는 그냥 도전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조금 겁쟁이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무모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저의 열정과 무모했던 그 시절을 되찾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모한 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진행하는 스케치북에 관객석에 앉아계셨다가 무대에 이렇게 전환할 때 노래하실 분, 뭐 작기 자랑하실 분 상품 드려요 그랬는데 올라오셔가지고 노래하신 적 있어요. 어? 우와. 네, 일반인이었을 때 성대모사를 띡 뽑는다고 하셔서 맞아요. 그래서 네. 성대모사를 맞아요.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 앞으로 뭐 하실 거냐 그랬더니 꿈이 가수고 여기 쓰고 싶다. 맞아요. 와. 이 무대에 쓰고 싶다라는 걸 제가 저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무대에 쓰셨어요. 스케치북에? 예. 예. 근데 지금 그때 그 시절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모했던 그 시절에 대한. 야.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무대를 안 하고 노래를 안 한다면 저는 정말 헛 껍데기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기회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고 이번 싱어게인을 통해서 잃어버린 열정과 저의 무모함을 되찾고 싶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손자 그건 알다가 죽어버린 것만 같아서 여기를 알다 눈앞에 아리다리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귀에 물드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 마음이 커지고 두근대는 마음에 설레는 날들에 난 헤어나올 수 없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oh, 나는
스킬 어게인을 받으시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밝다 밝다. 나가 네, 4호 가수님의 노래는 바로 오빠야였습니다. 오빠야. 네, 제가 저 앉아서 따라해봤거든요. 숨이 왜 이렇게 길어 이 노래? 이 노래 숨 어디서 쉬어야 돼요 이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쉬어지는 데서 쉬었는데. 와.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유열 씨 보면서 이 노래야. 저도 알거든요 이 노래를.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내가 겁쟁이가 돼가고 있다. 사실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우리 스스로 겁쟁이가 되잖아요. 뭘 안다는 것 하나로 자꾸만 위축이 되고 더 겁쟁이가 되는데 다시 무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말에 저는 왜 이렇게 100% 공감이 가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무 너무 멋집니다. 그 모습이. 네. 감사합니다. 신명당에서 춤을 추면서 들었는데 일단 톤이 너무 짱짱하시고 뭔가 알차세요. 알차. 네. 알차다는 알차 표현이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알차요. 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도 너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신나게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자리를 빌어서 유희열 심사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꼭 있었는데요. 예.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성대모사 한 것부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벌써 두세 번 그 사건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그냥 그게 기억에 남아서 말씀해주셨을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 진짜 무대에 올랐던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서 실물로 뵙고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드리고 아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사원님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해요. 잘했다. 와 잘했어요. 잘했다. 유쾌한 친구야. 너무 좋네. 나는 다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어떻게 부르지?